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5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동아일보에 보니까요, 13일 밤이죠. 어제 그저께 밤 12시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회 관 사무실에서 당 지도부 플러스 일부 의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모인 사람은 이재명 대표하고 조정식 사무총장, 그 다음에 김병기 수석사무총장 이렇게 모였고요. 이 사람들 빼고서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은 친명계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 그 다음에 박찬대 최고위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도부 회의냐 아니면 뭐 공천회의냐 무슨 회의냐 이런 것들이 좀 규정하기가 애매합니다. 왜? 정성호 의원은 친명계 좌장이라는 거는 당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재명 대표의 공천 비선 라인이다. 이렇게 제가 그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논의한 게 다 공천 관련한 얘기입니다. 뇌물수수 의혹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 서울 마포갑이죠. 그 다음에 라임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동민 의원,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서대문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더니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 중원에 가서 출마하겠다고 한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뭐 이런 사람들 문제를 논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구별로 공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몇몇 주목되는 지역구들을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노웅래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컷오프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검찰이 부당한 기소로 보기 어렵다, 뭐 이렇게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렇게 된다면 컷오프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에 공감대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뭐 정확하게 취재된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자, 이런 거 하고, 이런 논의가 있었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13일 밤 12시쯤에 페이스북에다가 세술은 세부대라는 공개적인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거는 결국 지금 현재의 현역 의원들과 현역 지역위원장, 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이라고 하고요. 지역위원장들을 대거 바꾸겠다. 이런 메시지죠. 이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낸 겁니다. 그 다음에 14일 오전, 어제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는 떡잎은 참으로 귀하지만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역시 공천 물갈이를 하겠다. 이걸 공개적으로 천명한 거죠. 그러면 공천 물갈이 대상이 누구냐 도대체? 뭐 공천 물갈이라는 거는 늘 그 총선 때마다 있어 왔고요. 그건 뭐 야당에만 있어 온 것도 아닙니다. 주로 공천 물갈이가 심한 거는 여당이고, 야당은 좀 최소화하죠. 왜? 야당은 인재를 키우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여당은 그 뭐 여기저기 자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자리를 약속해가면서 또 물갈이하고, 그러니까 공천 승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야당은 공천 배제돼 버리면 그냥 정치 끝입니다. 나중에 이 야당이 뭐 다시 집권해서 여당이 되기 전에는 자리가 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공천 물갈이는 최소화해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본인들이 불복해서 탈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총선을 계기로 해서 당을 완전히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친명계 내리꽂기를 이재명 대표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어찌 보면 딜레마죠. 그랬을 경우에 반발이 커질 텐데 그 반발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제압할 수 있느냐. 제압할 자신이 없으면 내리꽂기를 적당한 선에서 멈춰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상황에 왔다고 봅니다. 지금 인재근 의원의 서울 도봉갑, 그 다음에 문학진 전 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이던 경기 광주 을, 뭐 이런 두 군데만 나왔다고 그랬죠. 지금 친명 내리꽂기 사례가 아마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거의 매일 밤같이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회 관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공천 비선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거론돼서, 거론되면 이 내용들은
뭐 조정식 사무총장이나 아니면 수석 사무부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이 될 거고요. 물론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이 된다고 해서 이 비선 공천 라인에서 결정한 내용들이 뭐 100% 집행이 된다? 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과거의 사례를 봐도 이 공천관리위원 사이에서도 또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야, 뭐 이런 경우는 뭐 굳이 우리가 컷오프 시킬 필요가 있냐? 그냥 경선에 붙이자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관철이 됩니다. 왜? 대표 있듯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명박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니까 이재명 대표의 뜻을 반영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 사실은 오래전에 그 외부 공천관리위원장이 오면 결국은 대표의 아바타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왜냐면 당내 사정을 잘 모르거든요. 거기다가 정당의 여론조사라는 거는 조작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조작된 여론조사를 가지고 공천관리위원장한테 여기는 여론이 이래서요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면 그 외부에서 정치를 잘 모르는 그 뭐 교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아니야 그거는 이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휘둘리게 되죠.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외부 공천관리위원장이 오면 그거는 대표가 자기가 대부분을 공천하겠다는 의미와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냥 이 부분에 관해서 취재나 뭐 이런 걸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내용일 겁니다. 뭐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죠.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천 취재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취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공천 발표하러 가다가도 바뀌는 수가 있고 제가 그걸 두 번을 봤다고요. 그런 경우를 보면 공천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고 또 공천관리위원회가 대표의 뜻을 충실히 집행하는 경우가 사실인데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또 공천관리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와 매우 밀접하게 손발을 맞춰서 공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공천 라인에 비선이 있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당위적으로 얘기하면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나 현실은 다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드러나서 일반 유권자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동아일보와 오늘 이 보도뿐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 번 연속으로 이 이재명 대표 쪽에서 흘러나온 공천 관련한 뉴스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현장 기자가 그 탁월한 취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공식적인 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공천 결정권자들의 회의 이걸 취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 배제 그것도 거기서 나온 얘기거든요. 아마 이번 회의에서도 또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 포기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천의 비선 라인이 다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만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론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비선 라인은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서 이 부분은 아마 그 앞으로 여론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그럼 국민의힘에는 없느냐?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저희의 취재 경험을 보면 국민의힘에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이미 뭐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뭐 공천 비선 얘기를 했죠. 물론 뭐 박성민 의원인가요? 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뭐 누구누구를 꽂아넣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나중에 뭐 이제 결국 승복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처럼 여당에도 있다. 근데 여당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 주변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 논의 주제까지 이렇게 거의 중계방송되듯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공천에 그러니까 여론에 미치는 악영향은 좀 덜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이재명 대표의 공천 비선 이 부분이 자꾸 이렇게 그대로 노출되는 이유가 뭘까? 특히 이 이재명 대표의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직접 만났거나 하는 사람들로부터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거죠. 기준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기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워낙 많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노무현 의원의 경우에도 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항변을 했습니다. 나 검찰의 표적 수사다. 이재명 대표와 뭐가 다르죠? 그런데 노웅래 의원의 재판은 아 그거는 이건 좀 어려운데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탄압입니다. 과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명분이 없다. 명분이 없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 그 물갈이를 시도하면서 비명계도 적절히 포용하고 친명계도 일부 공천하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에 집중적으로 본인의 찐명계를 지금 공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명분 없이 진행하고 기준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대상자가 야당의 경우에는 승복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갈이 폭을 크게 가져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간에 너무나 노골적이다 하는 부분에서 그 출마 예비 후보들을 지금 승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고요. 자, 그럼 이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 이런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문학진 전 의원에 전화하면서도 뭐 여론조사 얘기를 했다는데 그 여론조사가 과연 합당한 조사인지 여부는 뭐 문학진 전 의원에 따르면 뭐 조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 별로 합당한 여론조사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광주 을에서 그 GH 부사장을 했다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그 사람이 문학진 전 의원을 무려 21%포인트씩이나 앞서는 여론조사가 제가 보기에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GH 부사장을 했다는 그 사람 처음 들어보는 사람입니다. 경기 광주 을 유권자들도 안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문학진 전 의원의 3배를 지지하는 답변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별도로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승복하지 않는 대상자들이 상당히 늘어난다. 누가 좋아질까요? 결국 이낙연 전 대표가 가 있는 개혁신당이 좋아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 사람들이 출마를 포기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혁신당으로 가서 출마를 계속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이삭줍기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이삭줍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뭐 당장 뭐 양정수 의원인가요? 영입을 했더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현역 의원이 5명이 됐습니다. 2명만 더 확보하면 기호 3번이 됩니다. 아마도 다음 주 정도면 되지 않을까. 지금 계속해서 하위 20% 감점 대상을 민주당이 통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통보가 되면 아마 기호 3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하튼 이재명 대표의 이 공천 비선 이게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결국은 개혁신당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뭐 민주당이 당선자를 얼마나 낼 수 있을 것인가. 개혁신당이 이런 식으로 민주당 출신들을 영입하게 되면 결국은 개혁신당이 민주당 표를 많이 잠식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의석을 그만큼 잃게 되는 왜냐면 개혁신당이 당선되진 않을지 몰라도 민주당 표를 가져가면 여기 그렇잖아도 뭐 2-3천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데 국민의힘이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